안녕하세요, 산책꾼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라 같은 난실 회원들끼리 좀 멀리 왔습니다. 여기는 전라남도입니다. 경상도 사람들이 오늘 전라남도에 10명이나 왔는데 산이 너무 조용하네요. 여태까지 둘러봐도 특별한 난초나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. 시간이 좀 이르지만은 하산을 해야겠네요. 내려가면 아마 다른 회원들이 좋은 난초를 채취를 했을지 모르니까 그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서 좋은 난초가 있으면은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원 한 분이 키우신 산반입니다. 저 뽕륜같이 잘 들어왔네요. 뽕륜이라고 이래야지. 아, 이 산에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잎을 닦아가면서 산행을 해야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. 다행히 그래도 건지셨네요. 네, 당신한테는 그래, 12시 반 정도 그때쯤 저쪽 갔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두 척짜리네. 초입자에도 무늬가 잘 들어왔습니다. 다른 초입장에도 그때머니 산반 무늬가 쫙 들어와. 비가 안 오는 게 많이 아까 옛날 물을 봤습니다. 주한때 물이 어째 돼서 있습니까? 비가 안 와서 그렇잖아요. 잠시 내려오나 그대로 그렇게 시동을 걸어요. 전라도 이쪽에도 너무 비가 안 온 모양입니다. 잘라먹는가? 전 잘라먹고. 네, 뭐. 다 잘라먹고. 잘라먹었군요. 아니, 거의 다 잘라먹었어요. 좋은 꽃이 피기를 바라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짱은 하이소. 바라가는 꽃이 다. 색설입니다. 근데, 화영한 느낌 제일 좋네요. 그러니까. 반색해 그거. 다 자기 거기 다 썼다. 아까 덱선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내 거가 제일 좋지. 그래. 멋있어, 형님. 다른 사람도 캐도구나. 그래, 내 하영이 제일 좋은 거. 빨리, 빨리 내놓으라니까. 구경하라는 거, 지금. 구경할 게 있어야지요. 구경하지라. 화 와가지고 뭐냐, 한다, 이러지. 이게 조봉이야, 조봉룡. 바람 넣지 말고, 옆에. 야, 다 이리 와있어, 이제, 뭐이? 무슨 조봉이야? 노란 애가 있어. 이거 있네, 이거 있네, 이거. 손에 열이 간게 대번에 담핀다, 이거. 자, 저기 거리 못 줄은 게. 자, 조봉아 있어. 이제 산행을 마치고 난실로 들어와서 물을 주고 오늘 일과는 끝입니다. 보시고 계시는 꽃은 무명 민출라인입니다. 집에서 물을 주니까 저도 따라 주었습니다. 난초 키우기 쉽습니다. 옆집에 눈치만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오늘 산행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